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쪽에 타이틀 부분. 저번 시간에 여기 틀만 잡았죠. 타이틀 부분 작업할 건데, 여기도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은 제가 이거를 일주일에, 7개. 그러니까 무조건, 월요일 아침 9시에 이렇게 예약을 해놨어요. 무조건 월요일 아침에 9시에 오픈을 해놓도록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작업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코딩 해놓은 걸 준비하는 거를 평일에 하다가 주말에 요거를 평일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죠. 보시면, 이게 보면, 지금 이제 19만 할 차례죠. 그래서 지금 거의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까지 이제 보면 미리 이렇게 36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아마 36번이 거의 끝일 거예요. 36번까지 만들어 놔서 이거는 이제 하루에 일요일 저녁에 7개를 찍고 일주일 동안 하나씩 올리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빠르게도 못하고 하루에 하나씩 해서 꼭 이렇게 올려서 작업하는 게제 최대한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고 싶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냥 전에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것들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하루에 한 개씩 꼭 올라가게 작업이 될 거고요. 최대한 꼭 하루에 한 개씩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안 되지만 잘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타이틀 반응형까지 했고, 컨텐츠 레이아웃 타이틀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쪽 부분 들어가셔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완성된 건 저거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기 가다가 이쪽 밑에다가 작업하시면 되겠죠. 타이틀. 그래서 여기에다가 9개의 구조가요, 타이틀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작업을 해줄게요. 레프트 해줬고, 아티클 작업했죠. 여기다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H4로 여긴 타이틀이 들어갈 거죠. 여기는 타이틀이 들어갈 겁니다. 타이틀이랑 임시로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들어가고, 이쪽에 타이틀이 있으면 요 밑에는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p 태그 갖다 써서 이곳은 설명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줄 거고요. 얘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이름을 좀 써줄 거예요. 통일성 있게 H4한테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기는 콜 타이틀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콜 DSC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실제 내용들은 여기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주석 표시 미리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핵심 내용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석 표시 제가 잘해 놓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여기 주소 표시해줘서 얘는 콜 1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날 때 저는 슬래시 두 번으로 표현을 해요. 저 나름대로 규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2번도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이쪽도 해줘서 여기다 똑같이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4번도 이쪽에다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5번도. 그래서 이 안에 내용들은요, 금방금방 끝나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서 여기는 네, 됐고요. 7번도 똑같이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그래서 항상 정렬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렬은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9번까지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게 콜몇 번인지 지금 이제 하는 게 여태까지 작업했던 거보다 훨씬 더 소스가 길 거니까요. 이렇게 큰 타이틀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주소 표시를 해주는 게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소스는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고 수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소스 정말로 엉망으로 해놓으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7번, 여기다가 8번,
그리고 9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끝.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요, 이제 스타일 가서 이쪽에다가 또 컬럼 부분에 이름 다 해놨죠? 모르는 줄 알았네. 여기는 컬럼 타이틀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에 가서 이쪽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럼 밑에다가 여기다가 컬럼 타이틀 밑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col 타이틀 요거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폰트 사이즈는 20 정도 맞추시면 될 거고요. 컬러는 여기다가 똑같이 EF 그 다음에 7FA6이라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패딩은 밑으로 여기다가 한 5피스 정도 요 정도 작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DSC 있죠? 홀 DSC 요것도 작업하시면 될 거고요. 얘한테도 보도를 밑으로요. 밑으로 보도를 밑으로 1피스 정도 솔리드가 아니라 대시드 줄 거예요. 대시드라고 주시고요. 색깔은 이쪽에다가 DBDB 이렇게 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나온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7번에 반경 가서 네 나왔죠? 라인 들어갔습니다. 패딩이 좀 들어야 돼서 패딩을 밑으로 15픽셀, 바깥쪽 패딩도 마진으로 밑으로 15픽셀 정도, 요 정도 주시면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디테일하게 이제 컬러는 이쪽에다가 87, 87, 87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라인하이트 18이라고 넣어줬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 설명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까지 라인하이트까지 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작업이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자, 화면 줄였을 때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